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 게이트 희망 스튜디오 사회공헌실에서 팔레트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팔레트는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들이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나다움을 발견하여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창의 커뮤니티입니다.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은 학교 후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교육, 문화체험 등 여러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IT,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창의 창작과 같은 경험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팔레트는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대안학교 등 다양한 배경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멘토와 함께하는 20주간의 창의 창작 멘토링을 통해 자신만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 스튜디오는 호프 크리에이터가 창작 멘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관심사와 진로를 바탕으로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하거나 호프 크리에이터들끼리 창작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팔레트 커뮤니티 안에서 호프 크리에이터 또한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프 크리에이터는 팔레트 커뮤니티 아동 청소년들의 창작 멘토인데요. 팔레트 워크숍 안에서 아이들이 각자의 관심사를 발견하고 관심사 기반의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조력자입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지식이나 기술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해서 함께 관심사를 발견하고 아이들과 한 팀이 되어 우리만의 창작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이 호프 크리에이터의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육대학교의 컴퓨터 교육과에 재학 중인데 학교에서 배웠던 엔트리나 코딩 관련 활동들을 실제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서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이걸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팔레트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첫 시작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낯선 멘토와 처음 만나고 처음 보는 툴을 다뤄보는 그 시작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멘토와 촘촘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점차 자신이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지 아이들이 알아가고 창작 활동에 몰입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몰랐던 것, 못했던 것을 해낼 수 있게 되는 성장도 있지만 또래 창작자 그리고 멘토와 소통하는 과정,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성장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자 팔레트 담당자가 가질 수 있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프 크리에이터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거나 자기만의 창의 창작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가고 완성하는 과정은 나 혼자 해냈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함께 자라는 창의 창작 커뮤니티 팔레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